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나의 인생 25시를 먼저 찾아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 가정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내 남은 인생이 너무지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운데 말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나의 인생 25시.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모든 나의 한계.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인생 25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뭐, 답답한 일도 있었을 수 있고, 아주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나를 넘어서는 나의 인생 25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특히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평생 심부름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바꾸고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나의 인생 25시 필요합니다. 나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조건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주셨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은 천사를 뜻하죠. 큰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제 여호와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그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 2, 3, 7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으로 받는 2, 3, 7, 저기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처럼 이 축복을 제대로 체험해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세상을 정복하는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모든 현장에, 이세 군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살아남는 남은 자로, 그 어떤 광야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로, 이제 흑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음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하자면 이 아홉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세팅이 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 25시를 찾아내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내일도 오직 이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사람 만나고, 문제 풀어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황폐한 현장, 황폐한 세상이 보이죠.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기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성읍이 무너지고, 가옥이 무너지고, 토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것은 사실상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역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 사람은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영은 죽어 있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육신적인 것, 육체의 욕심, 마음의 소원만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모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의 이익과 육신적인 쾌락, 성공, 출세, 명예,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무속인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막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고 우상을 팔아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고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산업인들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오로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이상한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다 드러나니 뭐 어떤 분 말때나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고 그러던데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또 다른 거에 집착하면서 종교, 우상, 미신, 그러면서 쾌락, 점술, 여러 가지 집착, 중독,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운명,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몸부림을 치면서 더큰 문제가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까지 가게 되면서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 이 12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 막돈 벌어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성공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포로처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탁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냥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이 아닌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 모르고 종교, 신비주의, 율법주의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왜안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지. 복음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이라, 한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합니다. 정치현장이죠. 무속에 빠진 정치현장. 16장에 보면 산업인들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바울이 그 소녀를 고쳐버리니까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9장. 아데미 우상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우상숭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이 여섯 가지 저주와 운명에 빠져서 계속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홉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아홉 가지 세팅의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의 축복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뭐 어디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또뭐 어떻게 하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수 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다? 어디 투자하면 떼돈 벌수 있다? 그런 소식보다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소식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 황폐해진 현장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말하자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거룩한 씨는 남아있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사야서에 계속 설명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룩한 씨.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될 메시아. 결국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자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실 자가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그 이름. 사단을 이기실 참된 왕, 모든 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 중에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라. 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왜?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는 뭘 전해라? 12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전해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결국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과 죄는 영적 문제, 마음의 평화, 마음 문제, 육신의 치유, 영혼, 마음, 육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음이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진 만민을 살리고 치유해라.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사야 61장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여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사단을 결박시키는 신혼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원수를 이기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우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연제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우리 교회는 부산에 700지교의 운동을 벌여서 부산의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이요.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237 나라의 빛을 비추고 237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237 나라의 영적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올해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오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해라. 그리고 바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그러면 전 세계가 열방이 열왕이 그 빛 가운데로 그 깃발을 쳐다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등산할 필요는 없고 산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너무나 무너져가는 멸망 중에 있는 시급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흔들리고 방황하고 인생 허비하고 있는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세팅으로
나의 인생 25시 찾아내고 이 황폐한 현장과 황폐한 세상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소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써 외치라, 힘써 외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부 때 중간에 한번 강조하셨는데, 오직 그 기도 속에서, 오직 그 기도 속에서. 그게 뭡니까? 요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홉 가지 축복, 아홉 가지 축복이 내게 세팅이 되는 이 기도.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그것이 내게 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내 영이 살아나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오직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내 모든 삶 속에 그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따라가지 말고, 겨우 따라가면서 밥얻어 먹지 말고, 나의 인생 25시를 찾아서 내 인생 흐름도 바꾸고, 가정의 흐름도 바꾸고, 직장의 흐름도 바꾸고, 세상의 흐름도 바꾸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축복,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연재 가족들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237 치유 서밋,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오직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